블록 쭉 가다가요. 정선생님 잘 가는데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쭉 갑니다. 저 앞에 버스 있죠? 네. 네. 버스 2차가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거? 버스가 여기서요. 요 차가 살짝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 차에 대비해서 오디오는 없지만 이 빌트인에서 오디오는 없대요. 네, 네. 빵 해주면서 가는데 와서 이건 블박 잡혀있는 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완전히 중앙선 침범 넘어가려고 그랬죠, 그죠? 그렇죠. 블박 좌회전 하려고. 네네. 예, 이번 사고 블박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상대도 입원했대요. 그러면서 치료비 대달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80대 20이라고 그러는데요. 상대 차량, 예, 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예, 입원했다라는 예, 거죠? 네, 저 차도 양쪽 다 치료받고 있는데 여기서 요 횡단하려고 그러는 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요. 우회전해서 유턴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근데 버스에 가서 안 보였고요. 버스에서 안 보였는데 이렇게. 자, 100대 빵인지 80대 20인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80대 20 정도로 분석을 합니다. 뭘 잘못했어요, 블박차는? 아, 블박차가 이제 그 차가 약간 보였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돌발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안전 주의 의무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차가 우회전했으면 이쪽으로 갔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저쪽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네. 설령 크게 하더라도 근데 이 차가 일리 가라고 가로막잖아요. 바리케이트가 됐잖아요. 이게 사실 이 상황으로 보면 100대 0으로 보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100대 0으로 그럼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정하셨어요. 자, 그럼 시청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과연 몇 대 몇 의견이신가요? 100대 빵인가 80대 20인가요? 투표 시작. 눈치 작전을 잘해야 돼요. 눈치 작전. 오, 전부 다 파란색이네. 어이구, 100대 80대 20 한 분 계시네요. 네, 두 분 계시군요. 80대 20이 4%, 100대 빵이 96%입니다. 물론 법원에 가면 판사에 따라서 버스에 가려져 있고 오히려 여기서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저 차를 보고 빵빵했다는 소리 안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아, 굳이 저 멀리를 뭐 하러 봐요, 여기를? 예? 이분이 쭉 가면서 여기 요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안 보이죠. 예, 오히려 저거 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에 가려서 안 보이면서 아니 우회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차는 없는데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분께서 빵빵 하셨대. 네, 전방 주시만 하고 나는 정상적인 운전을 했다라고 예. 했으면 예. 굉장히 그 도움이 더 되지 않았을까. 정상 대 비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100대 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끝까지 딴소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험사한테 일단 경찰에 접수하면 상대는 벌점과 범칙금을 물게 되죠.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기회를 주고요. 그래도 끝까지 가자 그러면 우리 보험사한테 이런 거는 분심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하는 게 좋고요. 분심위 가면 백대빵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네, 소송해야 되고 그 소송에 보조 참가 신청해서 그래서 꼭 백대빵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건 백대빵이어야 옳겠습니다.